현주 언니는 그럼 학창 시절의 별명이 뭐였어요? 전 별명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 때문에 행주? 뭐 행주? 아니 왜 초딩 때는 그냥 그치, 이름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주니까 그냥 행주. 저는 성철 스님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런 거 말고는 저는 팬들이 가끔 고라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고라니? 고라니? 사슴도 아니고? 사슴이기는 좀 그렇고 뭐 아니야 사람들은 사슴이라고 했을 텐데 그냥 고라니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아니, 아니 어떤 팬이 다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고라니라고 해? 그랬는데 어디서 뭐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고라니죠?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을 모두 모이세요. 여긴 살롱 드림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들은요. 티라미수 케이크 끝내주는 김현주 그리고 김성철 씨입니다. 와! 왼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저기서 기다리신다. 네. 어, 나랑 똑같이 블랙 입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얻어 걸렸네요. 셋 다 블랙으로. 맞아요. 네, 네. 오면서 봤어요. 그래서 맞춰 입은 것처럼. 또 뭐 음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오! 저희 거 보신 적 있으신가 보네. 아니요, 저는 애청자. 자, 그러면 여기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너 뭐 마시니? 저는 17차 먹을 겁니다. 17차? 네. 아, 나는 이거 먹어야겠다. 초록맛이 오랜만에. 살롱들이. 좋습니다. 와. 레전더리 마우스네요. 어? 뒤에 좀. 아, 뭐지? 살롱 그림 이불 턴제. 살롱엔 고지. 살롱엔 고지. 저 그림 누가 그리신 거예요? 저희 팀 안에 화백님이 계셔가지고. 와, 민혜진하고 정진수인 거예요? 네. 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화면에서도 그렇더라요. 여기 작게 티라미수라고. 아, 티라미수. 아. 아. 그 나중에 가져가도 돼요? 이거요? 정말요? 네. 밝아 보여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다니. 야,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어머나. 네. 자연스럽게 초록매실로 손이 가시네요. 아, 아주 오래전에 제가 했어서 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어디 우동집 가면 걸음을 멈추시겠네. 다 생생우동 생각나서. 멈출 일이 꽤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네. 광고를 엄청 많이 찍으셨으니까. 와, 근데 화면에서 보던 장소에 오니까 너무 신기하다. 어, 저희 살롱 드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요새 가장 핫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장도연 씨 너무 잘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 MC. 맞아. 그치? 아닙니다. 진짜 소문대로 실물이 진짜 혹시 맞아요, 예쁘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네, 네. 다들 놀란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실물이 좀 더 낫다는 아, 얘기를 많이 듣거든. 너무너무 낫지. 그 고충을 너무... 내가 알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 재미난 분이네. 아니, 또 성철이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서게 된다? 아...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진짜 아니,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되게 통통 튀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그대로시네요. 원래 진짜 본캐시네요. 그래도 많이 얌전해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더 막 그랬죠. 천방지축 그냥. 아니 한참 그 김현주 쇼츠라고 본 적 있으세요? 옛날 쇼츠? 그 화면? 뭐, 리즈 쇼츠 이런 거야? 네, 봤습니다.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는 서울 사투리 같다는 거잖아요. 말투가 맞아요. 좀 약간 톤이 좀 약간은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요 서울에서 네. 왔거든요. 맞아요. 약간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뭘까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니 방금 생각하신다는 거 저한테 물어보신 것은 궁금해서 아니 되게 예쁜 박사님처럼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뭐 뒤에 답이 있을 줄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자료들을 보면은 그 뭐 뉴스 일반 시민들 맞아요, 인터뷰도 그래. 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예의를 갖추는 어떤 그런 아~ 말투였던 게 아닐까 방송용 말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철 씨는 상반기를 아주 뜨겁게 달구셨잖아요. 상반기요? 네. 나 미안한데 그거 설명 좀 해주면 안 돼? 어, 티라미수 케이크. 아니 그거를 봤는데. 네.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엄청 빨리 요약을 해볼게요.
자, 브리핑 시작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노자는 2015년도인가? 6년도에 We Are The Night이랑 밴드가 티람스 케이크라는 노래를 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8년도에 드라마에서 싱어송라이터였는데 그 노래를 그 드라마에서 부르고 그게 앨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사그라들었는데 올해 초에 릴스, 요새 또 릴스가 유행이잖아요. 릴스로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춤을 추는데 거기에 티람스 케이크 노래가 들어갔는데 올해 초에 또 10cm 권정열 씨가 그걸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다 하지 않았어요? 엄청 간단하게 하면 이제 거진 다 끝나가는 이게 엄청 거, 지금 한 80% 했어요. 그래서 세 개 있는 거예요. 노래가 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잘 됐다. 갑자기 릴스 때문에. 그래서 저도 덕을 봤다. 끝입니다. 그럼 너가 부끄러울 일은 없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저는. 왜 부끄러워요? 왜냐면 그 캐릭터로 제가 노래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김성철이 부른 게 아니고 그 캐릭터로서 부른 건데 그게 약간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좀 부끄럽다. 알았어, 완전히 이해했다. 근데 그런 요청을 진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쇼츠를 김성철 씨의 버전으로 다시 또 찍으셨던데. 맞아요. 그거를 제가 환기를 시키고 싶어. 세탁하듯이 위에 신문 세탁하고 싶었는데 근데 안 되지 안 됐어요. 그럴수록 신문 세탁 아예 안 됐어요. 그럼 아 근데 뭐 광고도 찍으시고 그거로는 참 행복합니다. 아 뭐야 원하는 것만 얻고자 어떻게 그래 멋있는 것만 아니 그때는 제가 그 파리바게트를 찍기 전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속상했어요. 왜? 아, 부끄러우니까 창피한 그럴 수도 있지. 티런스 케이크 이거 어째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미 괜찮습니다. 왜냐면 프라이 파리바게트 후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그래? 철저히 상업적인 사람이네. 뭐 어딜 보고 갑자기 아니 카메라 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광고도 찍고 네네. 뭐 작품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그 자체도 엄청 사랑스럽게 봐주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팬들도 더 좋아하고 다 한때니까 더 잘 즐겼습니다. 맞아 네. 지나가 맞아 지나갔어. 됐지. 국물이 끝내줘야 요청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나 참 죄송하네. 아니 그 수많은 작품을 하고 다 그런데도 자꾸 그 국물이 끝내줘요. 너무 강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우리끼리는 아 우리끼리는 아니지 나만 반말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반말요? 그럼 언니 나도 할게. 그래 그러자.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한참 그런 요청이 많았을 때는 불편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성철 씨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많이 아쉽더라. 그때도 즐길 걸? 더 즐길 걸. 왜냐면 무언가 그런 걸 하나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또 많이 기억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이준기 씨도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로 사람들이 계속 근데 그때 당시는 진짜 멋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좀 약간 놀리는 것처럼 갔다가 코믹하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분이 다시 찍으니까 그분이 이긴 거잖아요. 이긴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럼 나도 다시 그래 계속 언니 뭐 말끝마다 다 끝내준다고 하세요. 아까도 사실은 좀 몸이 근질근질하게 이거 마신다. 매실이 끝내줘요. 그러면 이따가 그냥 느닷없이 녹화 좀 끝내줘요. 약간 조금 다들 피곤해 있거나 뭔가 좀 정적이 흐르는 타이밍인 것 같으면 제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머 기회라. 너무나도 예능 캐릭터 너무 예능하는 사람의 마인드였어. 되게 뜬금없는데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 말씀드려도 바람이요? 될까요? 제가 진짜 너무 그 좋아하는 딱 그 이미지가 있어요. 김윤주 배우하면 내가 제일 내가 그냥 좋아하는 그 앞머리가 이렇게 있고 약간 이게 스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약간 단발 커트 같은 거. 그거 나중에 꼭 작품에서 다시 또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거를요? 지금 하시려고 준비 중이죠. 나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 지금 말이죠. 왜냐면 제가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게 벌써 1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거를 지금 나 생각해도 막 소름이 돋네. 그 노래를 생각하면 그때 이제 들었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점점 들 때마다 그때 마음이 자꾸 이제 막 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내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너무 좋아해. 그 음악은 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쵸? 건드리는 좀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의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힘들게 찍었지만 있어요. 맞아. 우리 때 장첸은 진짜 그 장첸이었다고. 맞아. 나는 요즘 장첸이라고 하면 다 그 혼자 언니 장첸인 줄 알아요. 맞아 맞아. 나도 그래서 되게 그랬어. 그 영화. 맞아요. 맞아요. 장첸. 아, 어떻게 생각났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또 이제 두 분이 목적이 있으니 지옥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장님 먼저 하세요. 아 진짜 의장님이라 좋은 옷 입으셨어요. 구찌 신발도 막. 우선은 초반에 그 정진수의 죽음부터 시작입니다. 너는 20년 후 22시 30분 지옥에 간다. 정진수가 시연당하는 장면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지옥에 끌려가서 부활하는 장면까지가 지금 티저에 나왔고. 정진수가 부활했습니다.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당신의 죄가 무엇이길래? 당신의 의도가 뭔지 알았다. 이제 알았다! 제가 만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 공포가 인류를 구원할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은 뭐였지? 산길 같은 데에서? 그건 이제 나체로 제가 이제 부활을 해서 부활을 하니까 또 어떻게 그걸 딱 그것만 기억했네. 네. 죄송해라. 그 강렬하셨나 보네. 네. 왜? 아니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시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건강해서. 귀가 많이 빨갛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즌2는 조금 더 세계관이 확장이 되어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화살촉도 있었고 새진리회가 있었고 소도가 있었고 또 정부도 또 개입을 하게 되어서 약간 그 안에 세력 다툼 같은 것도 좀 보이고 투가 또 새로운 게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활약이 또 대단하죠. 아 미쳤습니다. 그냥 문근영 누나. 문근영 누나가 이제 화살촉. 문근영 씨가 화살촉 그 얼굴을 이렇게 하고 네. 문소리 언니 나오고. 아. 그래 맞아 문소리 언니 나오고. 문소리 선배님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진짜 두 분은 이제 이번 작품에서 처음 네. 처음 만났어요. 서로를 어떤 캐릭터로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선배님 뭐 워낙 저 진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자리가 그 사무실에서 이게 없이 저희 따로 이제 그 선산 이제 그때 선산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막 정진수다. 그랬는데 영감독님이 아마 막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연락을 해봤는데 근처에서 공연이 끝나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뒤풀이 한다고 그때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못 올 것 같다고 그러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 잠깐이라도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성철 배우 보고 형제가 어떻게 돼요? 누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누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좀 약간 막내 귀여움이나 이렇게 붙임성 좋고 좀 그런 살갑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근데 저는 그때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고기 너무 먹고 가서 그냥 있고. 두 분 다 술 좋아하세요? 잘 먹는다기보단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하죠. 그거를 진짜 나는 끊을 수가 없어. 아우 막 흑백요리사 보세요. 아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그거. 너무 재밌어요. 아니 둘이 그럼 안 돼 가리세요. 이거 제가 한 입만 넣어드릴 테니까. 아 너무 재밌어. 미쳤어요 진짜. 너무 잘 받아드시더라. 지옥2 말씀하러 오셨죠? 흑백요리사 팀이 아니고 아니, 같은 뭐 넷플릭스니까. 근데 그 CG씬도 엄청 이제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촬영하실 때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정도입니다 이런 시선만 맞추고. 선생님이 계세요. 어떤 선생님? 이제 움직임 선생님. 안무가 선생님이신데 그 피지컬 백도 나오시고 하셨던 선생님이었죠. 그 엄청 높은 스프링 신발을 신으세요. 그걸 신으면 한 2m 좀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뒤에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옷을 입고 초록 옷 입고. 근데 그 높이를 하고 잘 뛰시더라고요. 네, 잘 뛰세요. 진짜요?
근데 스탑은 안 되세요. 이제 달려오시는 건 되는데 스탑이 안 돼. 언제 멈추죠? 언제 멈춰요? 그럼 연기 하고 네, 지나가면 누가 막아줘야 돼요. 내리막길에 이거 스톱 안 되듯이? 그거 큰일 나요, 내리막길 가지. 진짜? 오, 또 보통 일 아니네. 네네. 네,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이거. 언니 또 뭘 살피시네. 아니요, 얘기하세요. 아니 뭐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네. 이거 이 끝에 이제 저희 사인 받는 거라 혹시 몰라서 눈물 토크 같은 거 있으면 혹시 몰라가지고 찾으실까봐? 뭐가 살림살이가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요, 여기 진짜 사무실이어가지고. 한희종 시절의 별명이 근데 미친, 그때랑 미친놈이었다고.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왜요? 근데 그때는 왜 어떤 캐릭터였길래? 그때는 이를테면 약간 갓 잡은 생선 같았던 것 같아요. 막 날뛰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인 같은 느낌인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미쳐 있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나를 경쟁하지 않고 아무도 누가 더 미쳐볼까 하지 않는데 저 혼자 뭐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어떤 씬을 하는데 무인도에 갇혀서 이제 며칠 있어야 되는 씬을 해야 되는데 무인도에 가본 적도 없고 그쵸. 그런 어렸을 때고 경험도 지금보다 없고 저희 학교 연못이 있어요. 그 옆쪽에 이제 진흙 같은 거 막 이렇게 확 뒤집어 쓰고 막 밖에 막 맨발로 다니고 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아, 그 씬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제 느껴보고 싶어서 네,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안 시켰는데? 옷도 찢고 뭐 다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 선생님은 무서우셨겠네. 연기열정, 연기열정. 네, 그렇죠. 열이가 엄청 났었네. 나는 그런 게 부러운데. 아. 무언가 하나의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아주 미치도록 빠지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좀 그런 게 가끔 부럽더라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현준이는 그럼 학창 시절의 별명이 뭐였어요? 전 별명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 때문에 행주? 뭐. 행주? 아니 왜 초딩 때는 그냥 그치. 이름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주니까 그냥 행주. 저는 성철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저는 별명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팬들이 가끔 고라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고라니? 고라니? 사슴도 아니고? 사슴이기는 좀 그렇고 뭐. 아니야! 사람들은 사슴이라고 했을 텐데 그냥 고라니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아니, 고라니 아니 어떤 너무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고라니라고 해? 그랬는데? 어디서 뭐 소리치는 장면이 있었나? 그 고라니 이상하게 울잖아요. 하는 막 그런 게 있었나? 그러면 그런 두 분 다 음식을 좋아하시니까 네. 두 분만의 이런 막 맛집 리스트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으신 편? 저는 딱히 리스트는 없고 그냥 저는 카던데 가고 저 주로 집에서 해먹는 것 더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세요? 요리하시는 거? 하는 거 오 그럼 선배님 무슨 품결에서 나오는 거 하실 수 있겠네요? 아니 나 그래서 그 동파육 만두 있잖아 네 그걸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동파육은 제가 해본 적이 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약식으로 배우계 여경률 셰프님이네. 그러면은 주 종목이 뭐예요? 음식 하시는 거? 김치로 하는 건 좀 다 잘하는 것 같고 뭐 김치찌개, 김치볶음, 파스타 같은 것도 좋아해서 파스타 그럼 지금 중식, 양식, 한식 이렇게 다 나왔으면 흉내만 내는 정도. 그러면 음식 뭐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관심사 뭐 있으세요, 요즘? 근데 저는 격투기를 좋아해가지고 액션 하면서 그거 눈을 뜨셨나? 아니 그 전부터 좋아했었어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UFC나 뭐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 그 스트레스 받으면 틀어놓고 있어요. 뭐 코리안 좀비, 뭐 매미킴 그런 것도 다 챙겨보고. 심지어 저희 이번에 선생님 막 UFC에 나오는 그런 기술을. 고급 동작들 많이 나와요. 진짜? 진짜로. 어찌 보면 꾸준히 준비하셨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대박이다. 그래서 좀 습득은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던 게 있으니까. 저 지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뭐요? 복싱? 복싱? 킥복싱. 와 미치겠다. 나 이거 다리 멍들었더라. 나도 몰랐어.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근데 그 취미 갖고 계신 취미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뜨개질도 좋아하시고 악기도 다루시고 근데 또 몸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데뷔하고 그래서 쉴 틈도 없었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 허기짐 같은 거를 그런 배움으로 막 채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방법을 찾으셨네요. 저는 그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뭔가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은 잘 쉬었어. 잘 쉬었는데 잘 때 누우면 오늘 이렇게밖에 못해. 내일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개질도 손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그게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결과물이 톡 이렇게.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 그 SNS에 그 뜨개질 하신 거 선물 좀. 너무 많이 뜨니까 집에 둘 데도 없기도 하고 제가 잘하는 거를 같이 또 누가 선물을 해주는 것도 또 제가 기쁨이고 하니까 너무 큰 이벤트죠. 팬들한테 이제 추첨해가지고 그거 이제 선물 가방 선물 보냈어. 팬들만 나 지금 보세요. 진짜 엄청 귀여워요. 당첨자 발표. 그럼 빵빠레가 막 터진다? 너무 귀여우셔.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 거 이벤트 하는 거. 나중에 그 저기 복싱도 어떻게 해서 뭐 스파링이라도. 스파링을 할 마음은 없고 너무 두려워. 그건 나 무섭고. 다칠 수도 있고. 어떤 뭐 기점이 있었을까요? 격투기에 빠지게 된 게 아니면 원래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K1이라는 거부터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복싱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종목이어서 아빠가 늘 그 두 마리나 이럴 때 복싱 보던 그치. 그런 것들도 막 맞아, 있고 맞아. 추억이 있고 이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데 이유 없어? 그 얘기하셨던데 선수들이 이제 등장할 때 그 사람들의 테마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멋있다. 막 코리안 좀비도 그 노래 알지? 그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뛰고. 아니 체육관 가실 때 블루투스 스피커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래서 현주 왔다 이런 것처럼. 나는 근데 현장에서 그런 적 있어. 진짜요? 뭐요? 무슨 말이야? 왜냐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연차가 되니까 다 선배님 선배님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있는데 그냥 선배님 나가십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몸둘 바를 모르지. 선배님 나가 비켜주세요. 선배님 움직이십니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나는 그게 너무 웃긴 네,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제가 들어가면서 어떤 날은 애들이 미쳐 나를 발견 못한 날이 있잖아. 그럼 내가 이제 들어가면서 선배님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여기 봐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그렇게 하게 되고 어떤 날은 이제 차 안에서 제가 이제 기분이 안 나니까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어. 근데 이 음악을 끊으면 다시 기분이 다운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핸드폰 음악을 들면서 들었어. 선배님 나오십니다. 이렇게 힙하네. 근데 그거 너무 낭만 있는 것 같아. 자기만의 테마곡을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러게요. 그건 생각을 못 해봤다. 한 번씩 정해보자. 나중에. 지금 말고. 네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런가? 봉사 담아가시니까. 그러면 성철 씨는 이렇게 내가 텐션을 막 올려야 돼. 네.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운동하고. 운동을 좀 하면 저는 어찌됐건 텐션이 올라가서. 무슨 운동? 뭐 이렇게 막 이런. 아니요, 그냥 뭐 러닝 자전거 하거나 타고. 자전거도 타고. 사실 제가 자전거 원래 안 타거든요, 선배님. 근데 그 지옥 때 이제 다이어트 계속 해야 되니까 자전거 거의 타고 다녔어요. 막 파주 세트면 자전거 타고 집에서 되게 자전거 타고 저 용산이요. 자전거 용산이요? 타고 그 내가 처음 촬영한 장소가 그때 동네가 어디였지? 성남. 그치 성남이었는데 저 첫 촬영하는 날이었었어요. 인사한다고 온다는 거예요 현장에를. 근데 엄청 더웠거든요. 진짜 더웠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웬만큼 지난데도 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막 끝나가.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아니 송철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아요? 그때는 꽤 걸렸어요. 왜냐면 또 이게 초행길이고 이게 분당 가는 길은 사실 말이 안 되더라고. 야, 그리고 그날 진짜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고 전 심지어 지하철 타 말아요. 고민 엄청 많이 하고 막 몇 시간 걸렸지? 막 이래서 2시간? 2시간 정도 걸렸어. 2시간을 자전거 그 땡볕에 너무 더웠어. 한여름에 진짜 다이어트 똑똑하게 하셨다. 근데 사실 작품 들어가면 현장 안에서도 에너지가 소진이 엄청 많이 될 텐데. 그치. 다이어트 하면서 이걸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먹어도 힘든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자전거 취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전거 그 네 대를 샀거든요.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후로 탈 일이 없어요. 다리 두 개인데 뭐 네 대까지 샀어요. 근데 그 청계산은 40분 컷을 하신다고요? 아 청계산 또 40분 컷. 운동신경이 진짜 좋으시네. 왜 그랬는지 모르게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50분 정도에
그 전주에 했는데 오늘은 이 페이스로 가면 40분에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낌스가. 그래서 한 37분쯤 됐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한 10분이 남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뛰어가겠다. 그래서 산 그 정상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그날 주말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쟤는 저게 뭔가 분명히 두고 온 애다. 아, 가지러 가는 사람? 걔는 분명히 뭘 그게 아니고서야 저기 산을 그치 뛸 리가 없어. 굳이 진짜 올라와서 토할 뻔했는데 어찌됐건 40분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청계산 한 번 간 것 같아요. 아, 그 이후로? 난 정복했다. 아, 그럼 진하게 아,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 가겠다. 40분까지 그, 약간 그 악발이 근성이 있으시네. 뭐 하나 찍으면 어떻게든 하시는.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이 업로드되면 그 한예종 친구들 네. 전설의 일공학번 친구들 많잖아요. 네네.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안 봐, 친구 잘 안 봐줘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살롱 드립에는 고은이만 나왔었죠. 어, 아 그러네. 아 그럼 이제 넣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네. 안은진 배우도 있고. 오 맞아요. 이상희 맞아요. 배우도 있고. 박소담 배우도 있고. 이유영 배우도 있고. 와 18분이 대단하네. 소지을 모으시면 나중에 모음집. 제가요? 그런 거 너무 멋있겠다. 그 큰 이런 뭐 시상식이나 아니면 네. 어떤 현장에서 봤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잘 커서 어 우리의 이 이름바를 이렇게 여기서 같이 너와 나 진짜 열심히 잘했다 우리 멋있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럴 때 보면 좀 어이없어요. 왜요? 너 여기서 뭐하냐? 아... 너는 여기서 뭐하냐? 뭐 이런 느낌. 저희는 워낙 어렸을 그런... 때부터 봤으니까 아... 다 친한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끼리 친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다 이렇게 잘 되신 거예요? 뭐 동기들끼리는 원래 다 친하고 뭐 나왔었던 요한이 형이나 뭐 이렇게 형들도 다 같이 학교를 다녔어서 노래방도 다 가시고 그쵸. 그런 친구들 수업 끝나고 밥 뭐 술 먹고 다 같이 노래방 가서 뭐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지 동기들끼리 그 중에도 늘 우위를 차지한 멤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마이크 들면 이거 인정이다. 김고은이죠. 그 김고은 나와서 노래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아. 걔는 이제 마이크 잘 안 놓는 스타일. 그때부터 노래 잘하셨구나. 어, 노래 잘하더라. 너무 잘해. 음색이 너무 좋잖아요. 은진이는 춤추고. 상희도 춤추고. 그 댄스부 있고 이렇게. 있고, 저는 락이고. 그래서 아 락이에요? 네, 락하고. 어떻게 티라미슈 케이크. 진짜 농담 안 치고 제가 락 버전 내볼까 했었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우선 예약하는 분은 안 계셨겠죠? 우선 예약은 고은 씨가 치를 떨던데. 진짜. 그건 저도 치다. 아, 그래. 우선 예약은 안 돼. 어, 그 안에서 또 예의가 있으니까. 막 진짜. 야, 나 진짜 미안한데 지금 당장 불러야 되거든. 나 이거. 아, 읍소를 해야 돼. 그건 돼. 그러면 1절. 이렇게 했는데 막 트로트 메들리 15분짜리 부르면 그럼 진짜 저도 차야죠, 이제. 다들 진심이시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리필 혹시 가능할까요? 현주 언니는 그럼 예전에 그 차태현 씨와의 이야기가 제일 친하게 지내고 그랬었었는데 그 무슨 청춘 드라마 같은 거를 네네네. 같이 찍었어가지고 그때 엄청 친했었어. 근데 차태현 씨가 김현주와는 천적이다 라고 하니까 김현주 씨가 그 사람은 나 좋아해요 라고. 제가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니 천적이라고 말한 것도 농담이었고 그치니까, 너무 친하니까 친한 어, 좋아요 라고 말한 것도 나름 거기다 내가 뭘 받아치고 싶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좀. 그리고 햇빛 속으로라는 드라마 또 같이 하고 이러니까 계속 그게 연계가 돼가지고 확실히 있는 거니까 왜 그래요? 어, 진짜? 뭐 자기네들끼리 그래요? 자 뭐예요? 김현주 씨 네. 지금 네? 우리가 있는 이 사무실 로비에 네. 차태현 씨가 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자, 차태현 씨를 한번 크게 보고 싶어요? 진짜야? 진짜 대박이다. 아, 이게 뭐야? 진짜야? 진짜야? 이거 왜?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어. 뭐 이거 들고 가야 돼. 뚜두두두두. 울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차태현 씨가 어떻게 여기. 오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왜 그래? 진짜 오랜만이야. 어디 갔다 왔어? 김태호 감독님 만나러 왔다가 네. 여기 멋진 분들을 누군가 보고 여기서 보다가 자 그러면 여기
현주라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달라고 오야 너무 웃긴다. 아니, 언제 끝나? 네? 저희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선배님이 엔딩이에요. 맞아요. 엔딩이야. 웬일이야. 어머 어떡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나만 봤잖아 여기 복도에서. 아 근데 대박. 저는 이게 장난치는 건 줄 알고. 몰랐어요? 왜? 아 그래도 그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아니야 피지 마. 그럼 또 해야 되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마이크 채워 마이크 채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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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저 괜찮으니까. 아 너무 신기해. 너무. 아니, 실제로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봐요. 오. 작품으로 따지면 99년도 뭐. 그치 99년 해피 속으로. 야 뭐가 감회가 뭐가 갑자기 이상해. 너무 행복해. 어 왜 그래요? 이상해. 어 왜 장동수 이상해. 야 왜 그래? 오래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렇게. 내 그 생각 했었어. 야. 너무 행복해. 가 있어 끝났어. 그럼 갈 거야 지금? 아니요 뭐 끝나고. 저희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빨리 채비할게요. 오 너무 신기하다. 빨리 네. 알죠 봤어요. 근데 걸어오면서도 뭐를 하는 거? 카메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뿐이야 뿐. 근데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옛날로 딱 돌아가면서 그 시간들이 싹 지나가는 거 같은 거예요. 기분이 좀 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소감을 듣고. 차태현 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기 장도현 씨를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오랜만에 그냥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지옥 이제 어쨌든 원보다도 더 볼거리도 다양해지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김동현 씨도 어떠셨죠? 저도 뭐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옥 때문에 나왔지만 그래도 살롱 드립에 출연할 기회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그 살롱, 살롱 네컷을 네컷. 찍고 하나 둘 셋 세 개를 더 찍어 어 좋다 하나 둘 셋 아 나 좀 지금 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 귀여운 척 다시 다시 귀여운 척 했어요.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싱그러운 청춘의 의나 두 분입니다. 홍경 그리고 노윤서 씨 어서 오세요. 서로 이제 파트너가 홍경 씨고 노윤서 씨다를 알게 됐을 때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되게 설레이고 되게 운명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 순간 눈에 담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쳐다봤는데 지금 또 약간 설렐 뻔했어. 오빠 깜빡이를 좀 켜주겠어. 되게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친해졌는데 그래서 되게 그때 많이 좀 샥 빠졌던 것 같아요. 되게 소년 같으시다. 어떻게 해요? 사석에서 무슨 대화였어요? 사석에서 그때 촬영하면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막 그치 그 술김에라는 것도 좀 있고 맞아 더 솔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더워요. 오늘 두 분은 밤샐 작정 하세요. 아니 내가 아까부터 그 타이밍을 사실 보고 있었어. 장도현 씨가 약간 지친 타이밍이 있었다? 있었잖아 솔직히. 예예 많았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려고 했는데 성철이가 또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후배 말을 끊기가 뭐해가지고 그거 타이밍보다 다 마신 거야. 따뜻해. 너 얘기할 때 나 혼자 계속 마셨다. 어, 세상에. 그래서 한 잔 한 병 다 마셨어. 어쨌든 장도현이 끝내줘야. 어 최고다 최고. 장도현의 살롱 드림.